안녕하세요. 저는 일리노이 주립대에서 주얼로지 메이저를 공부하고 있는 BK라고 합니다. 저희 다른 풀들, 그런 것들 키우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통칭해서 무생알이라고 합니다.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좋은 게 아닌가. 무생알을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애니멀로 TV. 안녕하세요. 저는 일리노이 주립대에서 주얼로지 메이저를 공부하고 있는 DK라고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DK 아쿠아스토리라는 블로그를 운영 중인데요. 우리 생활을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생활이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이나 저희 다른 풀들, 그런 것들 키우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통칭해서 무생알이라고 합니다. 무생알 경력은 제가 중학교 때 첫 제 어항이 생겼거든요. 그때부터 하면 한 지금까지 15년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전에 할아버지가 그 개인 주택에 사셨어요. 주택에 사시면서 앞에 비단잉어도 키우시고 뭐 이곳에 그렇게 키우셨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보고 자라다 보니까 그렇게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긴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 아쿠아라이프라는 국내 유일의 관상어 잡지도 있는데요. 여기에 제 글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되게 반갑네요. 네. 네, 안에 보이시는 얘네 같은 경우는 카디널 테트라라고 합니다. 근데 얘네는 남미 아마존 출신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물고기 중에 하나예요. 옛날에는 되게 비쌌었는데 최근에 되게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네, 엄청 매력 있는 물고기입니다. 네, 이 물고기 같은 경우는 비스커스라고 불립니다. 비스커스가 원반형으로 생겨서 그런 이름이 붙였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아까 카디널과 마찬가지로 남미가 고향이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되게 인기가 많은 어종이에요. 그래서 개량종도 그만큼 많고 인기가 되게 많은데 우리 생활하면서 꼭 한 번쯤은 키워볼 만한 그런 어종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고기는 엔젤 핏인데요. 남미 아마존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개량된 상태인데요. 얘네는 또 되게 특이한 게 사람을 잘 따라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모이거든요. 나름 강아지 같고 귀엽습니다. 네, 여기 이 물고기는요, 베타라는 물고기인데 고향이 태국이에요. 이 물고기가 스스로 공기를 만들 수가 있어서 호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과기 없이 이렇게 컵에 두기도 하는데 여러 지느러미나 그런 걸 위해서는 여과기가 있는 곳에 키우는 것이 더 좋기도 합니다. 그리고 얘네가 투어라서 같이 둘 수가 없어요. 두면 한 마리가 죽을 때까지 싸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마리씩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구피라고 하는 난태생 어종을 많이 키워요. 그런 이유가 구피는 바로 아래에서 새끼를 낳거든요. 그래서 번식하는 재미도 있고 또 수컷이 되게 화려하기 때문에 구피를 되게 선호들 하는데 제 생각에도 구피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로서의 물고기는 예전에 제가 어디 영국에 한 조사한 걸 봤는데 어르신들에게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또 어린이들한테는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많이들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좋은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